또 손맛도 모두 둘째. 신선함이 물의 맛의 첫 번째 비법이라는 주인장. 물의 생명은 신선함이 아니겠습니까? 동해 앞바다 머리 작업하는 데서 거기서 직접 공수해오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잡자마자 공수해온다는 해산물. 수족관에서 입주하기 무섭게 다시 주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 힘 좋아요. 과연 네. 이 생선은 어떤 무대로 변신을 하게 될까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방어회에 속초에 가면 오징어 안 먹고 가면 서운하죠? 네, 제철 만난 오징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멍게 세계 꽃미남, 비단 멍게라 불리는 붉은 멍게도 손님들 입맛 잡는 데 나섰고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키조개까지. 이렇게 가리비 껍데기 오르는 해산물들. 메인 메뉴로도 손색이 없지만 모두 무례를 시키면 나오는 기본 반찬이랍니다. 어, 다 맛있겠네요. 우와, 정말 푸짐하죠. 여기에 손님들 입맛과 취향 따라 무례도 먹고 원기 회복도 하겠다는 손님은 여름 보양식 1위 전복 무례를 어더덕 오더덕 씹으며 스트레스를 날리겠다는 손님은 해산 무례를 회도 먹고 무례도 먹는 일석이조의 행복.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의 맛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한 모금만으로도 가슴속이 뻥 뚫리는 국물. 아, 걸쭉하고 진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된장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된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그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된장이 들어가요? 청국장이 아니라요? 물의 국물 하면 초장으로 만든 새콤한 맛만 아시죠? 그런데 이 식당 된장으로 맛을 내 물의 맛이 구수하다고 하는데요. 독특하네요. 여기에 파인애플, 배, 땅콩, 인삼, 고추장까지 더해지는데요. 시원한 배와 상큼한 파인애플, 그리고 고소한 땅콩과 인삼을 한꺼번에 넣고 간 다음 집에서 만든 된장을 넣어주는데요. 하게 되면은 뒷맛이 느끼한데 된장을 하게 되면은 뒷맛이 개운한 맛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년 어업을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막장이라는 데다가 무례를 해드리셨거든요. 아버님의 짓은 걸 먹어본 게 생각이 나서 된장 무례를 하게 됐습니다. 된장 무례. 구수한 맛은 물론이고 비린내까지 잡아 더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30여 년 어부 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입맛을 떠올려 시작하게 됐다는 된장 무례. 이제는 손님들의 입맛에도 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례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된장으로 맛을 더한 된장 무례. 이 구수한 국물 맛을 잊지 못해 식당을 찾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다도 즐기고 무례도 즐기던 손님들. 왜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식당 밖에는 몰려나온 손님들로 어수선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너무 신기해요. 상어요. 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괴상한 모양의 상어 아닌데 식당 앞에 나타난 이 생선의 정체는 뭔가요? 처음이에요. 개복지가 뭔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직접 볼 수 있다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이 유순해 바다의 신사라 불리는 개복치. 크기는 평균 3m 이상, 무게도 2톤을 육박하는 거대한 생선 개복치. 개복치 손질에 물에 먹다 말고 또 구경에 나선 손님들. 정말 신기하네요. 생긴 건 못났어도 무례로 먹으면 그 어떤 생선보다 맛이 좋다는 개복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청풍 맛이 나고 속살은 삶아놓으면 닭고기 맛이 나고. 개복치의 겉살에서는 청포묵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속살에서는 담백한 닭가슴살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질한 개복치 겉살을 살짝 데친 다음 뺏겨갖고 뜨거운 물에 데쳐갖고 냉장에 1시간을 숙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제 맛이 나옵니다. 한
1시간 냉장 숙성을 하면 청포묵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캉말캉해요. 여기에 다진 채소를 넣고 된장 국물을 부어 먹으면 깔끔한 맛이 일품.